자, 오늘 기대해도 괜찮을 종목은 바로 우리손 FNG입니다. 우리손 FNG 지난 금요일에 급등세가 나왔는데 두 분의 전문가 모두 상승세에 이어갈 거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. 계절적 성수기가 도래했고 여기에다가 과거와는 또 달라진 양상 또 아프리카 돼지열병과 관련된 이슈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오늘 상승할 거다라고 주셨는데요. 과연 오늘도 정말 올라갈지 자세하게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은 레몬 리서치의 김민수 대표 그리고 위드금융의 정태근 팀장과 함께 또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두 분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자, 금요일에 이어서 역시 두 분과 함께 또 이야기를 이어가는데 자, 우리손 FNG 바로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. 일단은 정태근 팀장님이 네. 설명을 먼저 해주실까요? 네, 돼지고기는 계절적 성수기가 없습니다. 언제 먹어도 맛있고요. 그리고 네. 제가 생각하는 또 이제 우리손 FNG가 올라갈 것 같은 세 가지 이유를 좀 제시하고 싶은데 네. 일단은 아시겠지만 바이러스는 제어가 불가능합니다. 만약 제어가 가능했다면 해마다 이 아프리카 돼지열병 소식이 없겠죠. 그렇기 때문에 아쉽게도 안타깝지만 정부의 확산 저지 노력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어떤 바이러스 발생은 나올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. 그리고 두 번째는 이거는 좀 과거와는 양상이 좀 많이 다른데 과거에 돼지열병 소식이 나왔을 때 차트를 좀 봤습니다. 근데 반짝반등으로 좀 끝이 났었거든요. 근데 지금은 이 바이러스 발생뿐만 아니라 원가에서 발생된 요인들이 상당히 좀 많습니다. 아시겠지만은 최근에 닭고기도 상당히 많이 들썩이고 있잖아요. 근데 결국 우크라이나 사태가 결국 사료값을 올렸고 그 사료값이 올라가게 되면서 닭고기, 돼지고기 가격이 올라가는 요인도 분명히 좀 있거든요. 그래서 지금 어쨌든 원가적인 측면에서 분명히 불안한 요인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뭐 방금 말씀드린 바이러스가 제거 불가능한 부분들 그리고 이제 사료값 급등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영향을 주게 되면서 아마 테마의 순환매 관점에서 보게 되면 뭐 닭고기여서 돈육 가격까지 올라갈 가능성은 높을 것 같고요. 그리고 뭐 또 예측을 해보게 되면 앞으로 대체육 가격도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조심스러운 전망도 좀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어쨌든 과거와는 달리 뭐 사료값 급등이나 원가 상승에 대한 부담이 분명히 있다는 점 그리고 이로 인해서 닭고기여서 돼지고기 가격도 올라가게 되고 그래서 관련 테마가 추가적으로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있을 것 같고요. 그리고 또 마지막 세 번째는 6월 달부터는 통상 돼지고기 공급이 감소합니다. 그러면 실적으로 돼지고기 가격이 올라가는 경우가 있는데 네. 요거는 뭐 제가 돼지 농가에 직접 전해본 건 아니고요. 날씨가 더워지게 되면서 6월 달에서 9월 달 같은 경우에는 어미돼지의 교배 성공률이 낮다고 합니다. 그러다 보니까 공급이 네. 좀 축소가 되거든요. 그러면서 가격이 올라간 요인들이 있는데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듯이 뭐 바이러스는 제거가 불가능한 부분들, 사료값 급등, 그리고 공급 축소 뭐 이런 부분들에서 돼지고기 가격이 올라갈 것 같고 그런 연휴들로 인해서 아마 돼지고기 관련된 테마들이 조금 더 강세를 보이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알겠습니다. 자, 일단은 뭐 과거에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이야기 나오면 반짝 반등하고 조금 사그라드는 양상이 많았는데 이번에는 좀 다를 거다. 이 상승세가 조금 더 이어질 것이다 라는 의견 주셨고요. 김민수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? 네, 그냥 여름에 먹어야 더 맛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성수기가 네. 뚜렷한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. 그쵸?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4월 달부터 물가가 이렇게 올라오다 보니까 이 생산자 물가 지수에서 나오는 이 축산물 가격의 급등이 이제 눈에 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. 네. 특히 축산물 쪽이 7.4%가 올랐습니다. 근데 여기서 가장 많이 오른 게 돼지고기입니다. 돼지고기가 그렇죠. 예, 28% 올랐고, 나머지 보니까 멸치는 왜 저렇죠? 네, 멸치도 한 20%가 올랐네요. 네, 그러면서 이런 변화를 봤었을 때 아무래도 이 돼지고기 가격들이 성수기를 앞두고 더 불안하다라는 관점들이 눈에 띄게 되면 그와 관련된 종목들, 뭐 여러 가지 또 선진도 있죠.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도 같이 영향을 끼친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쪽으로 봤을 때 또 하나 이 회사는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양돈 주력인데 신재생 에너지 사업도 하고 있는데 이게 바이오가스 전기를 생산하는 게 우리나라 최초로 시도를 했는데 홈페이지 보니까 어느 정도 산업 단지라고 보긴 힘들겠지만 이제 확대가 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게 되면 이런 부분들도 변화가 나올 것 같고요. 그래서 작년 2분기도 가장 좋은 실적 보였는데 네. 지금도 이런 변화가 올해는 더 커질 수 있겠다라고 하게 되면 시총 2천억이 안 된다라고 했었을 때는 여전히 자리는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알겠습니다.
자, 이렇게 우리 손 FNG에 대해서 두 분 모두 좋은 긍정적인 의견을 주셨습니다. 단기적으로만 상승하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지금 물가 상황이라든지 경제 상황을 봤을 때 추가적인 상승세가 더 이어질 거다라는 의견 주셨으니까 오늘도 우리 손 FNG가 올라갈지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.